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자리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농담 삼아서 오늘이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얘기하는 게 마지막일 거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렇죠. 오늘 이제 징계위원회가 10시 반부터 열립니다. 네. 신문이 준비돼 있습니다. 증인 신문이. 네. 원래 같으면 징계위원들, 예컨대 판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징계위원 신문이 징계 절차에서는 일반적인데 이번에 변호인, 특별 변호인의 신문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당 최소 1시간이 이상 소요될 거예요. 8명 중에 뭐 참석 인원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5명은 무조건 참석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오늘 징계위원회가 마칠 수 있을지. 밥도 먹어야 되고. 식사하고 중간에 뭐 의결도 하고 예컨대 한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또 절차 갖고 또 한번 싸우겠죠. 다 당연히. 지금 벌써 그죠? 절차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난번 징계위 열렸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 저녁밥을 도시락으로 시켜 먹느냐 아니면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끝내느냐가 오늘 퇴근하느냐 마느냐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전에는 이 절차 얘기만 하다 또 끝날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일단 뭐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 절차의 문제가 있고 내용의 문제가 있는데 절차 문제를 계속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한두 가지를 건 게 아니라서 이게 좀 헷갈립니다. 네. 지금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지금 이미 1차 때 네. 절차 문제 걸은 거는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피를 신청을 4명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4명 했다. 그런데 그거는 했다. 통째로 기각을 해버렸고요. 이번에는 예. 또 다른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정한중 교수 관련해서 이 신규로 이제 위촉이 됐는데 신규로 위촉된 사람이라면 다음 정도 징계위원회 할 때 검사 징계위원회 할 때 그때쯤 위원장으로 쓰면 되는데 위촉하자마자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쓰는 거는 뭔가 교감을 하고 뭔가 불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징계위원회 진행할 때 그게 첫 번째고요. 입장이 정해진 사람이 이렇게 꽂아가지고 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예. 위원장으로 하면 되지 왜 신규로 위촉하면서 위원장 쓰느냐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1차 징계위원회 할 때 이제 원래는 총 7명입니다. 징계위원이. 네. 그중에 법무부 장관은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빠진다면 아시고. 6명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이제 누군지는 지금 언론에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그 징계위원이 본인 스스로 불참을 했거든요. 예. 불참을 했으면 예비위원들이 있습니다. 검사 징계법상에. 네. 예비위원들을 충족해서 최소 6명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빠진 상태에서 또 심재철 검찰국장은 회피를 해버리고 4명에서 재판을 아니, 징계위원을 여는 게 말이 맞느냐라고 지금이라도 7명 채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자꾸 그 예비위원들 얘기가 나오는구나. 네, 그 그렇죠. 누구예요? 그 임은정 검사 같은 예. 분들이 예비위원에 있니 없니? 근데 그것도 저는 좀 얘기가 안 되는 게 보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비밀 누설 금지가 돼 있어요. 누가 유출한 거예요? 그러면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죠. 이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 뭐 핵심 좀 몇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좀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쪽에서 계속 이제 집요할 정도로 절차 그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다음 스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 소송으로 갔을 때는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징계의 정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징계위원 자체를 기피하겠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징계위 구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윤 총장 측에서 이 징계위가 뭘 말씀하셨지만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놀라운 게 세상 어느 징계도 사실 이런 절차를 밟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징계라고 한다면 징계 사유가 적발되면 징계위원들이 뭐 당사자 소명 정도를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 검사 징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건 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소송을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징계위원 자체가 흡사 무슨 형사재판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서로 다투고도 있어서 이 자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다. 이게 세기의 징계 같아요. 저도 세기의 재판이 아니라 세기의 징계예요. 저도 지금 저도 국방부 같은데 근무를 하면서 징계를 꽤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징계는 뭐 잘 안 봐줍니다. 네. 형사 절차는 절차를 다 준수를 해야 되지만 징계위원은 하다가
화가 나면 증인심문을 누가 합니까 거기서 징계를 하는 상황에서 안 받아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한 기자 설명처럼 정말 이렇게 어렵게 재판부 더 어렵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래서 제가 세기의 징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 측 입장은 지금 이걸 재판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의 재판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선정한 징계위원이 징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재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또 얘기를 언론이 뭐 하나 다 받아서 주니까 더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얘기를 해주면 또 써주고 이러니까 더 많은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새롭게 또 나온 얘기가 원래 이제 기피 신청을 4명을 했는데 다 네. 기각이 됐잖아요. 네. 심재철 국장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제 회피를 하는 상황이고 근데 신성식 검사장 네. 이분한테 또 그걸 했어요? 그 이것도 기피 신청을 했어요? 이 KBS와 좀 관계가 있는데 예, KBS 예전에 예. 그 채널A 관련된 네. 이동재 기자 얘기를 좀 하면서 보도를 예. 하면서 오보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이 정보를 제공한 측이 신성식 검사장이다 라는 지금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주장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할 때 성명불상자가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 측에서 이렇게 본 거죠. 검찰 내에 수사에 관여되어 있는 성명불상자가 이 자료를 KBS에 넘겨준 게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그 측에서 그 성명불상자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징계위원회에. 그러니까 성명불상인데 어떻게 불러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성명불상자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네. 감찰 과정에서 이 제보를 이제 신성식 검사장이 한 게 아니냐라 것으로 보이는 이제 증거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권으로 그 신성식 검사장까지 포함을 해서 증인을 이제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래 되면 징계위원회 못 엽니다.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기피를 해버려. 그래서 1차 때 어떻게 법리를 구성을 했냐 하면 네. 대법원 판례 그런 게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기피를 이제 너무 많이 해버리고 이러면 그거는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징계권 남용,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봐서 기각을 했거든요. 아마 이번에 이제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첫 번째 1차에 판단했던 것처럼 네. 징계위원회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불공정성, 기피 부분은 그냥 그 판결대로 판례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누구 하든지 간에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정족수 미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이렇게 있습니다. 7명이 위원인데요. 예. 가반 출석에 가반 찬성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4명 이상이 출석해서 3명이 찬성하는 대로 결론이 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4명이 많이 출석했다면. 근데 문제가 그 부분 같아요. 그 한 분, 빠졌던 한 징계위원. 이 사람이 이미 본인은 나갈 수 없다고 통보를 했는데 예. 예비위원을 충원 안 시키고 예. 했다 그러면 조금 위법적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이 당일날이라든지 뭐 직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예비위원을 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래 법대로라면 징계위원이 7명인데 예비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결혼이 생기면 예비위원을 보충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예비위원을 언제 선정한 거냐 네. 그 날짜를 그 계속하고 있죠. 공개를 해라 네. 뭐 이러고 있는데 아까 뭐 김한 기자 얘기대로 이걸 하나하나 다 알 필요가 있는가 싶긴 해요. 뭐 독자나 청취자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래가지고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근데 정한중 지금 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 오늘 끝내는 걸로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합의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하면 네. 오늘 끝내는 방향에서 네. 고민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증인이 이제 8명까지 늘어나고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우리도 신문할 기회를 달라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받아주면서 사실 이제 오늘 끝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불투명 해줬는데 왜냐하면 또 윤청원 측에서 오전 내내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문제를 또 제기할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들어가기 좀 어려울 거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제 증인 신문을 하고 퇴장을 하고 심의 예. 징계위원들끼리 모여서만 이제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되는 건데 징계 수위를 예. 사실 이제
오늘 내로 끝낼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절차는 만약에 오전에 뭐 이거 깊이 관련 절차 부분 따지면 그걸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증인 신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8명. 예. 그중에 출석한 사람들 할 거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최종 의견 진술을 받을 거예요. 변호인 측. 윤석열 총장 아마 지금 불출석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변호인 측이 그걸 얘기를 할 걸로 보고요. 대리해서 보는데요. 얘기하고. 그게 네. 끝나면 이제 표결에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의결을 하는 상황이 될 건데 예. 이제 문제는 증인 신문 과정이 이제 꽤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정완준 교수 같은 경우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재판할 때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 사실을 좀 통제하는 재판관들이 있어요. 법관들 중에. 아니면 되게 재판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시간 통제가 돼가지고 오늘날로 이제 완료가 가능한데 이제 그걸 다 들어주는 입장에 이제 재판 법관이다 이러면 사실은 오늘 안에 사실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후에 상황이 굉장히 다이내믹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윤 총장이 최후에 이제 발언을 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 사실 굉장히 그 또 주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이 오늘 이제 만약에 법무부에 등장을 네. 한다면 굉장히 좀 주목도 확 높아질 신문 과정 오진 않을 거고요. 그걸 이제 의견 계속 얘기를 듣고 있다가 최종 의견 진술은 사실은 윤 총장이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이것도 안 돼요. 사실은 증인 신문 아니 징계위원회 왔다가 안 하다가 나중에 나 의견 진술하고 갈게요. 이거 하면 난리 나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어느 징계가 징계 대상자가 오냐 안 오냐 이렇게 쟁점이 네. 되고 이게 예. 말이 됩니까?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요 오늘 결정이 나든 아니면 다음에 한 번 더 열리든 간에 결정이 뭐 조만간 나는 건데 이게 뭐 다들 예측들을 해요. 뭐 어떤 신문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6개월 예상하고 저는 있고 저는 아주 부적절한 것 같아요. 누구는 2~3개월 얘기하고 이걸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양정 기준이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 징계라면 뭐가 비위 사실에 따라서 중하면 뭐 정직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 정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된다면 지금 기준대로 4명 중에 3명 세 번째 사람의 의견대로 됩니다. 상의로 그 예를 들어서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이 나면 세 번째 기준이 정직이 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예컨대 뭐 해임 면 정직 6개월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이면 정직 3개월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를 의결을 한다는 게 뭐냐면 각자 자기가 적습니다. 적은 다음에 넣은 다음에 그걸 나중에 계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누구는 정직 2개월 낼 거다. 누구는 정직 6개월 낼 거다. 말이 됩니까 그게? 거의 그걸 어떻게 보도를 하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북한 뉴스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해서도 안 되죠. 누가 만약에 이용구 차관이라든지 정한중 그 위원장이 네 저는 정 6개월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 신문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언론들이 주로 해석하는 태도는 해임을 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 그 바로 이제 소송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해임을 했는데 해임 무효 가처분을 냈는데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아마 해임이 됐으니까 바로 인선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검찰총장 후보자가 있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그 권한을 회복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우니 해임이 아니라 정직으로 가서 내 임기가 7월까지죠. 그러니까 7월까지니까 뭐 그 선에서 사실상 이제 임기를 못하게 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하지 않겠냐. 그러면 법원에서도 정직 가처분 소송 같은 경우는 너는 그러니까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받았는데 뭐 그걸 또 가처분해달라고 하냐라고 판단을 하기가 좀 수월하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4명의 위원들을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징계 혐의가 적으면 오히려 정말 무혐의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제일 낮은 게 근신 같은 게 견책이 있거든요. 견책 같은 걸 하더라도 이걸 뭐 적절하게 아 요거를 소송 들어가면 이게 안 되니까 정직 정도로 하자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람 의견 들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날 수는 있어요. 아, 재밌네요. 그 제도가. 세 번째 사람이 다수니까요. 다수가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나올지는 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 징계위원회 절차가 끝난다고 모든 게 마무리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시작이에요. 그거로는 또 다른 시작이다. 해임이나 면직이 되면 또 그걸 갖고 행정소송은 무조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본안소송도 가겠죠. 본안소송도 하고요. 한동안 계속 이럴 것 같다.
좀 답답하네요. 얘기 끝나는데. 알겠습니다. 뭐 오늘 기다려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